오늘 동갑내기 친구 보현이랑 같이 이제 호캉스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좀 제가 데이트 코스를 다 짰는데 한번 열심히 검색해서 짜봤습니다. 해외를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순한 메이크업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변화, 좀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미지 변신 차 이제 연말 또 기분 전환 겸 이렇게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제사랑 지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것도 예쁜데요, 이거? 이런 느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액세서리 찾는데 네. 좀 네. 여기랑 어울리는 무드로 네. 연말 메이크업? 예. 빵! 심하게 때리지 않나요? 때리기 대회다가 1등 할 것 같아. 난 이제 여기 보니까 딱 알 것 같아. 멍 때리고 있구나.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엄청 생각이 많은 줄을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아니, 손놀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예쁘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라이너로 콕 찍었어요. 아, 네. 우와! 그냥? 네. 이거. 장화연님 너무 아,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요. 요즘 되게 그런 거 많던데. 솔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솔로요? 어. 맞아요. 그거 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 짤로만. 어. 어. 그거 뭐더라? 러브캣츠. 그, 러브캔들돌지. 동싱글즈. 싱글즈. 네?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 솔로 지옥인가? 솔로 지옥? 스토리 내면 잘 빠지거든. 저, 영화 분위기인데. 저 집 돌아가서 머리 뺄때 그렇게 생기면서 뺀대. 어, 그럼. 한번 해봐봐요. 꼭 해봐봐요. 안 빠질 때. 극한 직업이신 거 아니에요? 유지야, 네. 너 이거 오늘 고급 기술 배운 거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때 저 오늘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이게 점도 찍었어요. 여기 원래 제가 찍던 점인데 여기에 점도 찍었습니다. 러블리한데 이제 화려한 느낌의 의상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종구쌤이랑 진아쌤이 메이크업을 해주셨습니다. 보현이한테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예쁘게 하고 왔네요. 아, 그래요? 오, 대박 오브숄더야? 여러분 보짱의 팬분들 지금 단속하셔야 돼요. 아, 안 돼, 안 돼. 오빠의 귀걸이도 진짜 심지어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못살려. 그래서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직원 복지도 너무 안 좋고. 직원 복지가 너무 안 좋아? 오, 지금 썬데이 해선 채널에서 고발합니다. 복지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강민재 채널의 복지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민족과 보고 있죠? 보현이 좀 더 잘 챙겨주세요. 진짜 몰라요. 그 뒤에 리본 있지 않아? 아니? 아, 없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리본도 세트인데? 어, 리본 했네. 나 리본 머리띠 하나도 없다. 아, 진짜? 아, 너 리본 초돌이잖아. 알아. 나 여기 큰 리본도 있잖아. 어.
수 있어? 전 있어? 지금까지도 뭐가 문제일까요? 연애 연애? 행복한 연애 행복한 연애 엄마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서 저도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그럼 야 우리 언니 카메라에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하더라? 아 우리 언니도 그래서 나 언니 다 얼굴 자르잖아 나 언니한테 요청했거든 같이 유튜브 찍자고 구독자분들이 언니 얘가 막 뮤즈라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 이게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 나와가지고 언니가 죽어도 싫다고 안 된다 목소리까지 괜찮은데 얼굴 절대 안 된대 우리 언니도 얼굴 다 자르고 나왔어 어 맞아 이거야 대박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나가 이거 천우 매니저님이 이거 천우 매니저님이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레리 키우잖아 근데 그게 좀 괜찮아졌다고 들었어 고양이 알레르기 면역력 괜찮아지나 봐 입지 조금만 맛있어 감사합니다. 보연 언니가 사줬어. 이제부터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2차까지 사면 다 이제 엄마야? 엄마.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나온다, 그치? 오, 오, 오. 그러네? 오. 봐봐, 초점 이래, 내 거. 왜 그래? 너 떨어뜨렸었어? 어, 떨어뜨리긴 했었어. 그래? 그러면 고장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VR 빨리 하려고 이제 이렇게 우당탕탕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완전 강제로 들어간 거야 이 렌즈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다리 진짜 빨라 5차로로 주행하세요 보현이 뭔가 이런 음성 3, 4, 5차로 직진해? 막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게 뭐야? 막 짱구나 막 이런 캐릭터 나와가지고 1차선으로 변경해 막 이런 거 할 것 같았는데 아 설치할 수 있으면 하지 할 수 있으면 난 무조건 바꾸지 고양이가 해주는 게 있더라고 아 진짜? 어 아 예를 들어 뭐 1차선으로 바꾸래냐 뭐 이런 거야? 꿈까지 모르네 막 바꾸세요 하면서 잠시 후 귀엽다 들어가면 아, 어, 이쁘다 너무 예뻐요 느낌이다 그니까 어? 혜성씨 여기 보세요 아기자기하고 좋은데 자코 지방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자코 지방 있는데 여기는 일단 나무호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게 다 나무예요. 제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온 호텔이지만 일단 되게 클린하고 이렇게 우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버블밤이랑 이렇게 액체형으로도 샀는데 한번 맡아보고 제일 좋은 향을 뿌려서 좀 더 조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좋아해. 안녕하세요 해코지들 아까 제가 OOTD를 못 보여드려서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혜선의 OOTD 따단 컨셉 어떤 것 같아요? 흑장미? 흑장미 오 되게 좋은 표현인데? 전체적인 머리 헤어랑 치마랑 이런 거 다 오늘 섹시 러블리 혜선씨 섹시 껴주는 거야? 아 그럼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입은 블라우스 살짝 러블리한 느낌인데 이런 레이스 느낌이나 시스루 느낌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어깨가 내가 좀 좁잖아 우리 둘 다 영주밀도 고민 안 하고 대답하니까 너랑 나랑 체형이 되게 비슷하거든 맞아 어깨를 살려줘 그리고 이거 치마는 코코언니가 사줬어 오 코코언니가 사준 치마입니다
너무 예뻐요.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여기 딱 잡아주고 여기서 확 펴지게 해줘서 여기를 또 살려줘요. 살려줄 때 살려주고 A라인 스커트 되게 제일 자주 입는 스커트예요. 예쁘다. 허리 완전 얇아보여. 어디 거야? 아, 정보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액세서리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살리드밀이라는 곳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상당히 넘은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블랙백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데일리하게 많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너 왜 웃어? 흐뭇. 어쨌든 네, 되게 자주 메는 가방입니다. 가죽 재질이랑 이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아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 스티치도 그렇고 이 금장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푸시업 형태의 가방이어가지고 열고 닫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조그마한 CCTV 여기에 수납이 되고 여기에는 제가 카메라, 카메라 삼각대, 보조배터리, 원쿠션, 핸드폰 이게 다 넣고도 자리가 남아서 수납력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가방입니다. 솔직히 가방 예뻐서 메는 것도 있지만 수납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방은 예쁜데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아 사실 근데 이 가방이랑 이 가방이랑 좀 고민했어. 뭐 가져올지. 내가 살짝 버킷에서 못 찾는데 뭐였지? 복주머니. 엔딜러 주거 엄청 많이 맸잖아. 그런 게 되게 열고 꺼내기 진짜 편하고 들었을 때 나 살짝 이런 버킷백 형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수납이 진짜 많이 되잖아. 요즘 자꾸 수납이 잘 되는 가방을 실용적인 걸 자꾸 찾게 되는데 이 파우치가 다 들어가요. 어메. 들어가고도 반이 남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1박 2일 어디 갈 때도 갖고 나가.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코치는 가죽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입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도 많이 메거든요. 이렇게도 많이 맵니다. 이렇게. 코치의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보니캐시니 버킷백에 꽃다발을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었대요. 진짜 실제로 내 아는 동생 중에 가방에 꽃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동생이 있다? 우와,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되게 마틸다 같다고 했었어. 로맨티스트네. 나도 시도해볼까? 한장 타드릴까? 좋습니다. 아무도 안 물한 거. 아, 누가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근데 어쩔 TV주? 발음이 아주 정확해. 본받아야 돼. 어? 너 이거 잘하겠다. 아, 나 장난 아니지. 대박 대박. 뭔데 뭔데? 넌 못하겠어, 나. 뭔데 이게 뭔데? 케이크 먹을까? 어, 아, 오. 우리 젓가락. 손으로 먹자. 젓가락. 아니야, 보여라 아니야. 손으로 먹자. 어. 클립으로 먹어봐. 아이키. 아이키란 분 알아? 응, 알지. 그분 제일 좋아하거든. 난 노제. 나도 몰라. 활씨름 눈싸움하면 누가 이기냐는데? 눈싸움 한번 해볼까? 너 지금 눈물 모으고 있지? 아, 어 뭘까? 뭐해? 아니 아니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뭐 제법인걸 나도 어쩌마는데 갑자기 지금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싸우는 줄 알 것 같아. 그니까 기싸움. 어, 이거 썸네일, 이거 너무 심각한 썸네일인데? 제법인데, 지지 않아? 어, 나 가봤어! 나 멋있지? 가봤어! MBTI. 왜? 그냥 웃었는데? 아, INFP고 ENFP. 그냥 웃는 애. 남자친구 있나요? 사실 나 남자친구 있잖아. 너. 나 남자 됐어. 와우. 되게 깐깐한 영어 선생님. 다들 자리에 앉아. 완전 깐깐한 영어 선생님. 자, 와. 와. 진짜 다행이다. 야. 완전인 줄 알고. 나도. 와. 우리 둘 다 오늘 한 번씩 살았네.
재밌다, 재밌다. 와. 와, 이거지. 이러려고 왔지. 와. 아. 저희는